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인덱스나 쇼나 이런 HTML 파일에 있는 이 메신저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인덱스 파일에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 어쨌거나 variable들이에요. variable들은 다 이렇게 at 표시로 하고 at 표시로 해서 이렇게 이 render 펑션에 아규먼트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render 펑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render 펑션이잖아요. 만약에 render 펑션이 아니면은 다른 펑션에 요걸 값을 전달할 경우에는 또 변수를 표시하는 방식이 달랐죠. 샵 기호를 쓰거나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점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유의하시고, 그리고 또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 요 지금 HTML 파일에 변수를 전달하는 방식이 지금 두 가지 방식을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어자인 방식을 쓴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이 요 지금 인덱스 화면이죠. 헬로. 헬로의 인덱스 화면, 메시지 is welcome back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어자인을 통해서 값이 할당된 거고, 그것은 플럭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자인에서 메시지 welcome back 할당되어 있죠. 요걸 이제 불러서 보여준 것이 인덱스 파일의 경우입니다. 그렇죠? 근데 쇼 파일은 다르게 또 했어요. 쇼는 쇼도 마찬가지 변수를 불러서 화면에 뿌려놓고 있죠. 그런데 변수를 가져오는 방식이 이번에는 이렇게 파라미터, 그죠? 주소창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변수를 가져오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그죠? The value of a variable can be obtained by a two method. Two ways. 그렇게. 첫 번째가 어자인이고, 두 번째가 파라미터이고. 그죠?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경우고 이거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런데 뭐냐니까 문제는 이 두 번째 경우에도 또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요 값을 할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 파라미터를 통해서 값을 할당하는 것도 또한 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There two ways to 뭐라고 해야 되나요? Deliver data to parameter.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식은 주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메시지, 메신저라고 하는 방식. 첫 번째는 그냥 바로 주소, 어드레스를 이용하는 방식.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라우터입니다. 라우터의 어드레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라우터에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hello 다음에 메신저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주소창에다 우리가 여기다가 주피터라고 하는 걸 넣게 되면은 주피터 바로 메신저 주피터 is set at the show function에서 요거는 이제 show html에서 불러온 거죠. 그 값이 할당 전달된 것이 주소창에 주피터라고 하는 주소. 그죠? 새로운 추가적인 주소가 바로 이렇게 전달된 방식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식이고, 또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라우터를 또 바꿔줘야 돼요. 라우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라우터를 그냥 위에 있는 거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볼게요. 그냥 헬로 그대로 두고, 이번엔 쇼로 전달한 그냥 연결한 거예요. 위에랑 좀 다르죠. 위에 우리 제가 지운 부분은 헬로에 인덱스를 연결한 건데, 그러지 않고 지금 쇼를 연결을 할게요. 그러면은 hello 하면은 show로 연결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hello이고 요걸 리로드 하면은 이렇게 error가 떴단 말이에요. 왜 error가 떴느냐 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hello의 argument로서 파라미터에서 요걸 받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달하는 방식이 이렇게 물음표하고 메신저였나요? 메신저 equal 주피터 팀 주피터 좀과 좀 다르게 해볼게요. 팀 주피터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자 메신저 messenger equal 팀 주피터 error가 왜 떴나요? No load found to get hello Jupiter
아 그러네요. 주피터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지우고 헬로 바로 연결해서 물음표 있죠? 물음표하고 메신저 리콜 팀 주피터 이렇게 주소는 그냥 헬로입니다. 헬로 뒤에 물음표만 붙인 거예요. 이렇게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메신저 팀 주피터 이제 셋 at the show function 또 잡혔죠. 그죠?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라우트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었고, 이전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방식은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런 식으로 헬로에다 물음표에다가 메신저 이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렇죠? 마찬가지 라우트 어드레스를 추가하는 거 어디셔널이고, 어디셔널 라우트 어드레스에서 헬로 에다가 슬래시에다가 주피터 그죠? 혹은 팀 주피터 요렇게 하는 거나 요렇게 하는 것이나 라우트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라우트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라우트는 그냥 헬로로 두고 뒤에 물음표에서 이렇게 메신저 이퀄 팀 주피터 이렇게 하는 것이나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물론 책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뚝딱거리다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내부적으로 동작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나타난 이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다시피 파라미터에서 메신저 꿀팀 주피터. 그러니까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퀘리 파라미터 메신저 팀 주피터 있고 퀘리 스트링 있죠. 그런데 위에 원래 있던 어자인에 있던 내용은 다 사라지고 없죠. 우리 인덱스에서 여기서 어자인했던 이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여기 쇼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죠? 그리고 요두 가지 경우 이렇게 했을 때의 요 플러컨의 내용들, 특히 아랫부분 요 부분하고 요렇게 했을 때의 밑에 있는 이 부분하고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미묘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가 왜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show HTML에서 index HTML에 있는 요 내용 있잖아요. 요걸 그대로 붙여서 show HTML에 이렇게 하면은 요 메시지가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왜냐?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으니까 안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덱스 HTML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인덱스 HTML 그냥 헬로만 하면은 인덱스로 연결되죠. 아, 인덱스 끊겨버렸구나. 라우트에서 헬로 이게 인덱스 다시 연결. 알겠습니다. 이제 인덱스죠. 그죠? 메시지 이즈 웰컴 백입니다. 그럼 인덱스인 상황이 인덱스 지금 콘 연결하시면 연결 보면은 여기에 메시지에서 웰컴 백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도 하나 만들죠. 헬로에다가 쇼를 보일 방법은 제일 간단한 것은 여기다가 그냥 메시지 메신저였죠. 메신저. 요렇게 하나 더 추가를 해줄게요. 그죠? 요렇게 해서 도 되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요 방식은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그죠? 이 방식 그 방식이죠.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또 쇼가 호출될 겁니다. 어디 있나요? 쇼 요걸 호출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헬로 슈프맨 하면은 이제 슈프맨이 호출됐죠. 그죠? 다시 헬로 하면은 메시지 인덱스 HTML이고, 그리고 슈프맨 하면은 쇼 액션이 호출된 거예요. 쇼 액션을 호출을 한번 시켜놓고 마지막에 호출된 게 쇼 액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쇼 액션에서는 어자인에 있는 요게, 그러니까 메시지 웰컴 백이라는 게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요게 이전에는 바로 한칸 앞에서는 있었겠죠, 당연히. 그죠? 바로 한칸 앞에. 그러니까 인덱스
얘가 호출될 때는 얘가 있었는데 의자인 쇼로 호출할 때는 얘가 사라지고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웹에서 어떤 요 리퀘스트 웹 주소창에 이렇게 새로운 주소를 요청을 하는 것이 제각기 다른 프로세스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공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하고 싶다. 헬로우라고 하는 여기 우리 인덱스 HTML 여기 써봤던 이 메시지 이제 웰컴백 웰컴백이라는 메시지 얘를 슈프맨이라고 하는 여기서도 같이 보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인덱스 HTML에 있는 이 내용 이걸 복사를 해서 쇼 HTML에도 하면은 이게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제일 단순 무식한 거 여기다가 그냥 어자인해서 그대로 여기는 이제 컨 해야 되겠네. 컨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자인 같은 것은 그렇고 웰컴 포워드 하고 그다음에 예, 렌더를 해야 되는데 이때 렌더 이렇게 하죠. 렌더 앞에 컨은 전달되었으니까 얘는 빼버리고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근데 렌더 펑션의 두 번째 아규먼트 세 번째 아규먼트 메신저 예, 뭐 됐네. 이렇게 할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것도 또 가능하겠죠. 한번 돌려볼까요? 쇼 슈퍼맨 했어 돌리니까 메신저 슈퍼맨 is set at the show function 이고 그런데 아 그렇죠 쇼 HTML에 이걸 안 붙여줬네요. 인덱스 HTML 가져왔어. 쇼 HTML에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붙여넣기 복사가 안 됐나?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자, 그럼 메시지도 들어가 있고 메신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슈퍼맨을 호출하면은 메시지도 나오고 메신저도 나오고 둘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식이군데 이렇게 하는 거는 뭔지 좀 너무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세련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니까 보시면은 그 전에 이렇게 값은 여러 개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자인에서 이것도 잠시 보고 가죠. 인덱스 H 헬로 컨트롤러에 여기다가 또 추가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여기다가서 뭐 팀 해서 주피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임과 팀을 인덱스 HTML에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name is name 그리고 team is team 뭐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막 열심히 뭐가 돌아가고 있죠.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마찬가지 플러컨에 들어와서 보면은 좀 더 올라갈까요?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나요? 플러컨 어자인 얘는 아니네요. 조금 더 내려왔어. 플러컨 여기서 어자인 얘도 아니네요. 조금 더 내려왔어. 지금 우리가 인덱스를 안 불렀나요? 인덱스 아니네. 인덱스 헬로를 불렀습니다. 헬로 부르면 메시지, 네임, 팀 다 나오죠. 다 나오고 플러컨 내용을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이렇게 메시지는 이렇고 네임은 이렇고 팀은 이렇다는 것이 어자인에 다 들어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도 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다시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프로세스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예요? 플러그예요. 플러그이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플러그입니다. 플러그는 항상 밑에 있는 것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이게 실행이 되죠. 파이프. 그렇죠? 그래서 어자인 웰컴 메시지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이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얘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 어제는 웰컴 메시지는 얘고 아규먼트로는 웰컴 백 이 전달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웰컴 백이 뒤에는 메시지로 들어가요. 앞에 있는 커는 무조건 이거는 디폴트입니다. 모든 플러그의 첫 번째 아규먼트는 커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아규먼트가 있으면 얘는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자인 컨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된 거죠? 됐으니까 이제 인덱스에 만약에 인덱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있다면은 헬로 컨트롤러의 인덱스 부분 대신에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화면에는 웰컴 백이 나올까요? 웰컴 포워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웰컴 포워드가 나오죠. 이 덮어 쓰잖아요. 그죠? 얘가 덮어 쓰지 않으면은 얘가 나오게 웰컴 백.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쇼에서 얘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쇼에서 메시지 만약에 여기에 어자인 없단 말이에요.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쇼에서 얘를 불러서 보고 싶다. 메시지를 불러서 보고 싶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제 그죠? 이제 볼 수 있어요. 왜냐니까 쇼를 호출하거나 인덱스를 호출하거나 어떤 경우에든 어자인해서 이렇게 메시지의 밸류가 이렇게 할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게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개념이 딱 잡히죠. 이걸 보시면 그죠? 플러그는 가장 먼저 다른 어떤 펑션을 호출하든 간에 우선적으로 먼저 얘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펑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게 플러그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죠? 그리고 플러그에 전달되는 아규먼트는 항상 두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플러그가 설정한 어떤 값이 실제 펑션을 호출했을 때는 덮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왔어. 지금 이제 헬로우고 우리가 슈퍼맨 또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 배트맨 할까요? 그러니까 메시지이죠. 웰컴 백. 메신저 슈퍼맨이죠. 셋 앳더 웰컴 백이었나? 웰컴 포워드 아니었나요? 어자인. 아, 웰컴 백이 맞군요. 그죠? 덮어 쓰는 것이 웰컴 포워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인덱스로 들어가면은 메신지는 웰컴 포워드가 되겠죠? 근데 뭐 에러가 떴습니다. 에러가 왜 떴는지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고 방금 요 에러가 떴어요. 이 에러 내용을 보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에러가 떴는지 여러분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한 5분이면 찾아낼 거예요.